제가 그날 정말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저 예뻐질 수 있겠죠? 어허이, 그만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니까. 미용 성형 시술 12년 차 앵그리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결혼식, 소개팅, 촬영, 면접, 오디션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시술을 하면 좋을까요? 놀랍게도 아무 시술을 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썸네일은 추천 시술이라고 올렸는데 어그로끌어서 죄송해요. 사실 오늘 너무 킥받는 일도 있었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어그로를 좀 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든 시술은 부작용이 있는데 왜 내 인생의 중요한 날에 도박을 걸까요? 제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시술이나 수술을 절대 추천 안 드린다고 영상도 만들고 라이브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아직도 그런 꼭 중요한 날을 앞두고서 나 그날 얼굴 대박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아직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CF 촬영 전날에 시술했다가 멍들어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가신 배우분도 있으세요. 제가 그동안 여러 미용시술의 장단점을 엄청 많이 올려놨잖아요. 시술 하나 더 올 수 있는 단점 자체의 개수도 많지만 이런 단점 뭐 한 가지라도 나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미리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단점만 올려뒀지 부작용이나 컴플렉스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담할 때 결혼식, 오디션, 면접, 촬영 다 끝나고 나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기회가 닿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드려도 이게 사람의 본능은 그게 안 되나 봐요. 저 영상들을 올린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아직도 중요한 날 나 대박나야지 이런 걸 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정말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일 닥쳐서 대박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특히 한 번도 안 해봤던 시술을 중요한 일 앞두고 처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일일수록 전에 해봤던 시술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도 예전부터 병원에 종종 다니시면서 시술을 해보셨던 분들은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 웬만큼 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전 시술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날 최대로 예뻐질 수 있겠죠? 하면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진짜 이런 미용 성형 시술을 안 해본 분이실수록 그 환상이 엄청나게 강하시거든요. 아, 효과는 대박 날 거야. 부작용이 뭐야. 난 이렇게 예뻐질 생각만 하고 있는데. 숨이 막혀옵니다. 인스타로 이런 쪽지도 와요. 결혼식 얼마 전에 필러 하면 좋을까요? 미리 했다가 결혼식 때 꺼질까 봐요. 네, 마음은 알겠어요. 마음은 결혼식 때 최고로 예뻐 보이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그런데 저는 미리 다 해보시고 결혼식 때는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아, 좀 꺼지면 어때요? 미리 해봐야지 마음에 들지 안 들지 알 수가 있죠. 수술은 성형 수술 같은 건 다들 조심하시면서 시술은 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세요? 특히 대학교 면접이나 직장 면접 이런 거는 내 인생이 정말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미리 해서 나는 괜찮구나, 난 안 괜찮구나, 효과가 있구나 없구나 이런 거를 다 겪어보고 하면 모르겠는데 시술은 처음인데 곧 대학교 면접이 있어요. 곤란해. 이러시면 곤란해요. 뭐 솔직히 이런 게 의료계 탓이긴 하죠. 그냥 얼굴에 손을 쫙 대기만 하면 샤르랑 무조건 예뻐질 것처럼 홍보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제 뭐 네이버든 유튜브든 혼돈의 카오스잖아요. 부작용 없이 무조건 예뻐진다는 병원, 꼭 말해야 되는 부작용은 말 안 하고 클릭을 유도하려고 엉뚱한 부작용은 부풀려서 말하는 병원. 개판이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다 시술을 해보고 효과, 부작용을 미리 다 가늠해볼 수 있어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시술을 언제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 없이 벌써 중요한 일이 닥쳤다 그럴 때는 미용 성형 시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잘 쉬어주시고 수면 시간 길게 해주시고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 있잖아요. 매력이 막 18% 증가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일일 일팩 열심히 해주시고 뭐 그러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로. 그래도 꼭 시술하고 싶다 그러면 너무 닥쳤을 때는 밀크필 정도만 하시고요. 그것도 미리 한 번 정도는 해봐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앵그리 아름쌤은 또 킹받는 일 있을 때 돌아오겠습니다. 아차, 좋아요, 구독, 좋아요.